자, 뭐 조금 더 하면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뭐그 열띤 뭐 토론도 하시고 그죠? 예, 그 다른 학원도 뭐 최근에 유례 없이 한 세네 분이 학원에서 점심 먹고 남아서 공부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싶었던데 점심 먹고 그냥 가셨더라고요. 혹시 또뭐 궁금한 게 있을까 봐 밖에서 작업하다가 부랴부랴 들어가 봤더니 조용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밥 먹고 왜 갔는지 확인이 됐냐면 1시 반에 끝났을 거 아니야. 밥이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저녁에 듣는 그 오전에 그 남아서 공부한 사람의 그 지인분이 2시 조금 넘어서 전화 왔대요.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밥 먹고 갔단 얘기잖아요. 아주. 근데 조금 지나면 공부해야 돼요. 그죠? 예? 아니에요. 지금 포기하지 말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아, 지금부터 해도 늦는다고 그러면, 예. 그냥, 나중에 저기 그 인터넷에 댓글 올라간다니까요. 그거, 누구냐고. 열심히 하셔서. 자. 임대주택정책에서 임대료 규제부터 하는데요. 이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얘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고요.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요건 기본적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고요. 자, 임대료 규제라는 건요, 저소득층의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자, 그랬었을 때 이게 반대의 경우로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나요. 낮았을 때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단기에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임대료 규제해야 하네요. 어떤 것 같다. 원래 이 임대료, 어이구, 요 규제에 대한 부분은요. 2차 세계대전 때 있죠. 2차 세계대전에 영국에서 이게 도입이 된 제도예요. 이 전쟁 중에는 폭격으로 인해서 주택이 파괴되겠죠. 그럼 집 없는 사람이 늘어날 때. 그럴 때 누가 전쟁 중에 집을 다시 짓겠어요. 그러니까 수입에서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니까는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데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영국 정부가 개입해서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통제를 한 거죠. 이 자체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하고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잘안 지켜지죠. 그래서 그게 지금 막 개정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임대차 계약 기간 뭐 5년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또 이거 철거한다고 그래가지고 내보낼 수 있다. 그럼 또 그걸 또 보완하는 거. 이게 계속 나오는 거죠. 자, 또 이제 우리나라도 시행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렇단 얘기죠. 만약에 시장의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거예요. 5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그죠? 그 임대료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손해죠. 예, 그러면 임대업자는 임대료를 다시 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기에는 이게 조절이 안 돼서 이게 그대로 먹히는 거예요. 그죠? 단기에 만약에 임대업자가 임대료가 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임대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계약 기간을 임대업자가 위반을 하게 되면 보증금 돌려줘야 되죠. 위약금 줘야 되고 이집이 줘야 되니까 얘들은 계약 기간 동안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그러면 단기에는 이렇게 되겠죠. 일단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게또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임대업자가 받아야 될 소득의 일부가 누구에게로? 임차자에게로 배분되어지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런데 얘가 효과를 보게 되면 단기에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죠? 예,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측면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게 가격 통제 정책이에요. 가격 통제 정책에 가면은 최고 가격제하고 최저 가격제가 있는데 최고 가격제 있는 게 분양가 규제하고 임대료 규제예요. 근데 가격 통제 정책은 단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에만 효과가 있고 장기로 가면은 부작용이 더 많은 제도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장기는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100만 원이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통제하니까 단기에는 이거를 이렇게 임대료가 하락했더라도요. 수요가 많이 증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싸졌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집에서 독립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뭐 돈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게 되면 집에서부터 독립을 하거나 또는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독립되는 세대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죠. 그러니까 굳이 임대 사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어떻게 돼요? 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예, 감소하고 초과 수요 현상이 더 커지죠. 여기는 수요가 요거밖에 안 늘어났는데 지금은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이 커지죠. 그러면 원래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임대료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규제에 의해서 못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가 형성이 되냐면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해요.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이 돼서요. 이중 가격의 문제가 나타나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 뭐냐면 수입에서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적인 거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임대업자하고 임차자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면 비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고향에서 동생 올라가기로 했다 뭐 이렇게 핑계 대면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고요.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하죠.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중 가격의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주택의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떨어지죠. 정상적인 임대료 받으면 임대주택이 관리해줘요. 근데 임대료가 싼데 우리 집에 새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관리를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이 제한이 돼요. 자, 원래는 이 도시에서 50만 원 주고 예를 들어서 임대 살고 있는데 직장이 발령을 받아갖고 인천으로 발령이 된 거예요. 그 인천까지 출퇴근하기 힘들잖아요. 이사를 가려고 봤더니 인천에는 이거 줘도 직구하기 힘들대요. 그럼 여기서 원거리를 뭐 해야 돼요? 혼자 출퇴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요거 네 가지가 대표적인데 요거 두 가지만 가지고도 답으로 낸 적이 있어요. 자, 임대를 규제하면 주거의 질이 개선이 되고 임차자들의 주거이동이 활발해진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갖고도 준 거예요. 공급이 줄어들죠. 근데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 그래가지고 또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 가지고 반어적인 표현을 써서 틀리게 유도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224페이지 하단에 가면 장기효과라고 있죠. 예, 거기 보면 굵은 글씨로 해놨잖아요. 1번에 임대주택의 공급 감소가 발생한다. 그 밑에 가면은 질적인 저하를 유발한다. 옆에 이제 가면 3번에 암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고 이중가격의 문제가 발생하고 4번에 보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이 저하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높을 때는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다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왜 변화가 없냐면 만약에 150만 원으로 통제하잖아요. 그럼 임차자들이 굳이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고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수요가 변화가 없으면 임대료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공급도 변화가 없고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시험에서 인용을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사회보장 시스템이요. 소득 보조해 주는 게 있고, 가격 보조해 주는 게 있고, 현물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소득 보조가 현금 주는 거예요. 가격 보조가 이게 쿠폰 주는 거예요. 상품권 또는 지역 화폐 이런 것도 있죠. 이번에 정부가 재난소득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이걸로 주겠다는 거예요. 현물은 쌀이나 라면으로 주는 거고. 그죠? 그럼 또 이거 갖고 말이 많더군요. 정치권에서 뭐 현금 줘야 되니 뭐 심지어선 미국에서는 1000불 준다는데 1000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140대거든요. 독일은 1000만 원 준다던데 뭐 이런 얘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애들은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예요. 그죠? 걔네는 달러를 찍어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1000불이 아니라 2000불씩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달러의 통화량이 너무 많아져서 인플레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미국 애들이 찍어낸 달러의 80%는 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자국에서 거래되는 건 2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원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데 이거 현금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인플레 발생에 우려가 있다고요. 현금으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현금으로 주면 소비 안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꼭 뭐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근데 이게 뭐로 주면은 쿠폰으로 줄 때 이게 유효 기간이 있다고요. 3개월 안에 써야 돼요. 이게. 그럼 3개월 안에 어쨌든 소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매출이 10억 이상인 점포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소상공인들에게 쓰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주면은 한 9조 정도 이게 풀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역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소비를 늘린다는 거, 유도한다는 게 어쨌든 목적이 있는 거죠. 현금 준다고 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임대료 보조가 있을 때요. 이게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는데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는 게 두 가지예요. 소득 보조할 수 있고요. 집세 보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보조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게 어쨌든 간에 임차자 입장에서는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얘가 유리해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집세로 낼 수도 있고 다른 거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집세를 보조한다는 얘기는 요거는 쿠폰으로 지급하면은 무슨 용어로만 쓰는 거예요? 집세로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책 측면에서는 이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죠? 주택, 임대주택 소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쿠폰으로 주는 게 낫죠. 이게 정부도 똑같은 거예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쿠폰이나 지역화폐로 주는 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소득보조를 하든 집세보조하든 공통적인 것은요. 이게 주택에 대한 소비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재화의 소비도 역시 어떻게 돼요? 예,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쿠폰으로 받아도 소비력은 어쨌든 늘어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공급자에게 이거 보조를 해 주는 거는요. 주택 도시기금 아시죠? 예. 이걸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면서 임대료를 그만큼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거주지 선택에는 제한이 걸려요. 임대료 싼 임대주택을 소비하고 싶은데 이 도시는 공급이 된 게 없어요. 알아봤더니 청주라든가 천안에는 공급된 주택이 있어요. 그럼 개 소비하려면 글로 이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주는 건요. 대부분 이 국민주택 규모 있죠. 예, 그 정도의 주택을 건설 공급할 때는 이 기금의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 기금의 지원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게 전신이 국민주택기금이라고 그랬죠.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임대료 보조에 관한 수요자 보조, 공급자 보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했고요. 226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박스에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있죠. 예, 이게 파우치라고 해서 이게 쿠폰 주는 거예요, 상품권. 그러니까 수요자 보조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돼 있어요. 이것도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돼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걸 적용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있죠. 예, 얘도 단기하고 장기에 대한 거는 지금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요즘은 문제를 물어보는 게 그 밑에 가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에 임대주택이라고 있죠. 예, 요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이 종류를 보면 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고 있고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죠. 그 다음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있죠. 228페이지에 상단에 동그라미 4번에 찾으셨나요? 예, 걔가 원래 명칭이 준공공임대주택이었어요. 그게 명칭이 바뀌어서 여러분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몇 년 이상? 8년 이상. 그리고 연 임대료를 5% 이내로 제한을 두는 거예요. 5% 이상은 임대료 올릴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동그라미 8번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있죠. 예, 요게 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법의 기초에서. 그때 틀린 답으로 준 게 뭐냐면요. 임대업자의 업무 범위 중에 임차자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등의 행위는 업무 범위 없어요. 그게 틀린 거 고르라고 했을 때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밑에 항목이 지문으로 나왔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그 11번에 임대료라고 있죠? 중간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밑에서 229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몇 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예. 5%의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예, 위에서부터 한 여덟 번째 줄에 보면은 동그라미 리을 있죠. 임대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작년에 도입이 된 거예요. 작년에.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시면 이게 임대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카드로 받으려고 그러면 결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말기가 있어야 돼요. 단말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소득이 잡히는 거예요. 긁는 순간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업자들이 얻게 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14번에 임대사업 등의 지원이라고 있죠. 자, 국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요, 민간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1번, 2번, 3번은 뭐 그럴 수 있는데 4번에 보면 임차인의 모집, 선정 및 명도, 퇴거 지원 있죠. 예, 이것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대료 부과, 징수 등의 업무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잘 납득이 안 되죠. 이런 것도 공적인 기관에서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나라는 두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공공주택특별법상에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예, 얘네를 공급하는 것은요 정부 지자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얘네가 공급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임대는 몇 년이냐면 50년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임대는 몇 년? 30년. 그 다음에 행복주택이 있죠. 얘네는 주거 취약계층이 있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들이 있죠. 얘네들이 주거 취약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공급되는 주택의 80%를. 그 다음에 장기전세라고 있죠. 예, 얘네도 그 20년이에요. 이게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장기전세가.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지금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다 어디에 지원받냐면 주택도시기금에 지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규모가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공급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도 있냐면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있죠. 예, 이것 때문에 요즘 또 말이 많죠. 예. 그 다음에 또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또 임대를 줄 수도 있고요.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전세를 주는 주택도 있어요. 요거를 또 잘 활용하면은 그 주거가 좀 불안정한 부분은 이런 것도 해소할 수도 있어요. 대출을 해주니까 여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은요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법령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관심을 갖고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보시게 되면 분양주택 정책이라고 있죠.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분양주택 정책에 가면요. 어쨌든 간에 제일 꾸준히 나왔던 게 이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있죠. 그죠? 얘는 이 저소득층의 주거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예, 현재 시행 중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시행 중. 그런데 얘는 현재는요. 공공택지 있죠. 예, 공공택지에서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에서는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예. 작년에 틀린 답이 그거였어요. 공공택지에서 지어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걔는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틀리게 그렇게 줬다는 거죠. 아직은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하반기에 정치권에서 거기도 적용을 해야 된다 말들이 많다가 유야미야 넘어간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뭐 이런 거예요. 시장에 만약에 분양가가 천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요. 천만 원이면 30평형 분양받으면 한 3억 필요해요. 근데 정부가 통제하는 거예요. 500만 원 이상은 받지 말라고. 그러면 30평형이면 1억 5천이면 분양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자, 수요자 입장에서는 싸게 분양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근데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떨어지니까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신규 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요. 그러면 기존 재고 주택 있죠. 예, 기존 주택의 거래가 활발해요? 위축이 돼요. 예? 예? 감소한다고요. 세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 지조 있게 그냥 똑같이 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새롭게 공급된 주택이 있어야 주거 이동이 될 거 아니에요. 새로 공급된 주택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자, 수요는 많아졌는데 뭐는 공급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양권 전매 등에 따른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1,500. 그러니까 한 4억 5천. 그러면 차익이 한 3억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통제하게 되면 분양권 전매 등에 따른 투기적인 거래가 증가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주택 건설업체에 뭐가 떨어지겠어요? 주택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러니까는 주택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공급되는 주택의 질이 어떻게 돼요? 좋을 리가 없죠. 예, 질이 떨어지고요. 도심보다는 주로 어디에서? 외곽에서 주로 공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은 이 가격 통제 정책이라는 게 긍정적인 면보다는 뭐가?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원체 가격에 대한 상승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나마 도입하지 않으면 가격을 통제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게 분양가 자율화예요. 그럼 분양가를 자율화한다는 얘기는 분양가를 어디를 통해서?
그렇죠. 시장에서 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가격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비싸게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신규 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지겠죠? 비싸게 받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기존 재고 주택의 가격도 올라요. 기존에 주거가 있는데 새롭게 분양하는 단지 있죠. 네, 그게 분양가가 얼마로 책정이냐에 따라서 주변 단지에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요. 무슨 문제냐면 분양가를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면 소형 주택은 공급을 안 해요. 중대형 위주로 공급한다고요. 그러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 문제가 해소가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만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이게 쭉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야지 외우지 않고 정리할 수 있다고요. 이거 언제로 항목별로 외워서 정리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거기다 해놨잖아요. 거기 232페이지에 가면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장점 보면 전매 차익을 줄여서 투기적인 수요를 줄이고 신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촉진하더라. 주택의 질을 향상하고 이중가격의 문제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분양가가 원가 상승률보다 높게 책정이 될 때 기존 주택의 매매 가격의 상승까지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이 되니까 이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다시 옆에지 상단에 가면 박스로 또 압축해서 정리를 해놨잖아요. 예. 네. 그러난다면 이제 그 밑에 가면요. 선분양하고 뭐가 있어요? 예. 네. 작년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 선분양 제도는요. 여기 보면은 주택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죠. 예. 여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정부가 허용해 준 게 선분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선분양 제도는요 이건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 건설 자금이 있죠. 이거를 주택 구매자 있죠. 이거를 주택 구매자 또는 수분양자라고 그래요. 예, 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견본주택 있죠.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주택구매자는 목돈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그런데 건설자금을 얘네가 순차적으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건설업자에게 주는 거예요. 건설업자는 그 자금 가지고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짓다가 중간에 시공사가 부도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입주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 피해를 고스란히 주택 구매자가 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2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는 이게 주택 도시 보증공사 있죠. 예, 거기로부터 주택 분양 보증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끔 또는 품질 문제가 걸리죠. 견본 주택하고 완성된 주택이 있죠. 예, 이게 자재도 틀리고, 어떻게 보면 가구도 틀리고, 뭐 다 틀린 것 같아요. 똑같은 거 쓴다고 그랬는데.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 애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제도가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니네는 그 몇 억씩 되는 돈을, 그죠? 어떻게 물건도 안 보고 주냐 이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나라에만 또 있는 거죠. 그러면 후분양 제도는 누구 위주의 제도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주택 건설 자금에 따른 이자 있죠. 이거를 누가 부담해요? 이건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다 어떻게 돼요? 해소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얘가 부담하다 보니까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 건설사는 공급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또 이 주택 구매자 있죠? 구매자는 목돈에 따른 부담이 걸려요.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주택개발금융 있죠? PF라든가 또는 리츠 있죠? 예, 이런 식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주택 구매자의 원활한
예, 주거를 갖다가 이제 구매하는 과정에서 주택금융이 있죠. 예, 이거를 갖다가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후분양 제도가 수요자에게는 더 좋은 제도예요. 근데 이거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제도상의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전면적으로 도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도입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줘야 돼요. 결국은 정부가 돈이 많으면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다 해줄 수 있다고요. 그죠? 뭐 재원하거나 이런 건안 돼도 예, 일반적인 거는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제도죠. 그죠?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 이거 제목 바꿔서 나온 거예요. 그죠? 선분양하고 후분양 있죠? 예, 후분양 제도는 주택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주택 구매자가 부담하면 이렇게 준 거예요. 그 1번 지문으로. 그러니까 용어만 알아도 바로 풀수 있어요, 없어요? 예, 바로 풀수 있는 그런 문제죠. 틀리기도 쉽지 않았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여기까지. 자, 가만히 보시면 제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학계로는 번역물이에요. 번역이다 보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제목을 달아주겠죠. 제목을 아주 잘 달아준 거예요. 제목을 보고 제도에 대한 취지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게 되면 외우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게 조금씩은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복습 한번 해보시고 특정한 파트가 이해가 안 되면 거기만 한세번 돌려보는 거예요. 이거 다볼 수는 없잖아요. 예? 안 되는 거, 중요하다는 거 위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기운도 내시고, 그렇죠? 예, 간만에 그래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예. 잠깐 코로나에 대한 것도 잊어먹고 열심히 했단 얘기죠. 예, 그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한주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